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좀 더 남녀노소 다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목살이 빠지면 섭섭하죠. 두툼한 고기 두께와 풍부한 육즙의 완벽한 하모니. 돼지고기 목살 구이. 목살인데도 목살같이 퍽퍽하지 않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목살도 삼겹살 같은 느낌? 맞아요. 엄청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삼겹살 같은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삼겹살과 목살구이로 이미 대만족. 하지만 이 집만의 특별한 고기가 있다는데요. 나 뒤로 목살 나왔습니다. 삼겹살인지 목살인지 비주얼부터 마블링까지 예술 그 자체. 남다른 포스 솔솔 풍기는 그 이름하여 듀록껍목살. 이게 상대적으로 불리는 품종 중 하나이고요.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서 마블링이 많고 육질이 풍부합니다. 세계 3대 돼지 품종으로 불리는 듀록. 남다른 마블링과 풍부한 육즙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소한 목살과 쫀득한 껍데기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껍목살은 어떤 맛일까요? 껍데기가 붙어있어가지고 맛이 엄청 쫀득쫀득하고 그 다음에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좀 식감이 꼬독꼬독해서 먹는 재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맛이 정말 끝내줘요. 강력하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기는 고기, 석고기 아닌가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을지 일단 주방으로 가보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고깃집이 남달라요. 좀 어떻게 만든지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제 강의에서 지금 강의 판매하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내일 준비할 때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네? 내일요? 네. 아니, 벌써 마감이에요? 마감하고 있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내일 오세요. 역시 문전성시 맞네요. 하루를 꼬박 기다려 찾은 주방.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데 사장님, 이제 고기 맛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1차로 72시간 동안 숙성을 마친 고기입니다. 저희는 총 168시간 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손님상에 나갑니다. 72시간의 1차 숙성을 마친 고기 위에 정체불명의 소스를 바르는데 이건 무슨 소스죠? 염지 과정을 통해서 그 고기 원육을 좀 더 부드럽게 손님상에서 또 구워 드실 수 있게 산연재료로 만든 염지 소스를 소스로 또 2차 숙성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1차, 2차를 거쳐 숙성 시간만 168시간. 와,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고기. 하지만 숙성으로 끝이 아니라죠. 마지막 출발 단계가 남아있다는데요.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 밑에는 대나무 숯이랑 참숯이랑 커피나무 숯 세 가지 들어갑니다. 숯은 세 가지가 사용하세요? 이게 대나무 숯은 숯 열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밑에 깔아주는 거고요. 참숯은 이제 참숯 특유의 향이 있고 커피나무 많이 돼지고기랑 만났을 때 나온 그 향기가 좋아서 커피나무 사용하고 있어요. 커피나무 향은 너무 맛있어요. 숙성을 거쳐 세 가지 숯향을 입힌 초벌 과정까지 끝마친 돼지고기.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 맛있는 고기.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사장님, 고기 안 구워주시나요? 이게 또 끝이 아닌가 봐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폭립 훈련하기 위해서 폭립 저희가 준비해놓은 것 좀 들고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등장하는 분홍빛 고기. 마치 왕관의 모양을 연상케 하는 우아한 자태. 이것은? 등장하는 순간 시선 집중은 당연지석. 찰칵찰칵 카메라 샷으로 연신 들리는데 꽃이 폈어요, 꽃이. 왕의 자태를 뽐내는 크라운 폭립. 하루 20개 한정 판매로 선택받은 사람만 맛있는 폭립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일찍 오라고 하셨군요. 빨리 가야 됩니다. 또 먹어볼까? 그래. 그라운 폭립의 맛 어떤가요? 괜찮다 이거. 맛있다. 너무 부드럽고 육질도 좋고 진짜 육향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훈연향이 제 생각에 진짜 여기 폭립의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아요. 훈연의 향이 가득 뺀 크라운 폭립. 여기에도 특별한 비결이 있을지. 훈연이 연기로 익히는 거니까 이제 연기를 내기 위한 나무칩을 수지에 올려가지고 그 연기로 익히고 있습니다. 젖은 나무칩을 활용해 고기 깊숙이 훈연의 향을 스며들게 한답니다. 여기다가 사람도 훈련되겠어요. 저는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눈 많이 따라오실 거예요. 네.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선 뭔들 못하겠어요. 눈물 콧물 쏙 뺀 훈연 작업을 거친 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크라운 폭립. 왕관이 몇 개예요? 은은하고 담백한 맛으로 꼬마 손님 입맛까지 사로잡아버렸네요. 고기도 익어가고 분위기도 무르익어가는 밤.